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. 윤 총장의 취임 일성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,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우리 윤 총장님, 너네 윤 총장도 아니고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.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. 자, 그리고 문 대통령이 특별히 챙긴 사람이 우리 윤 총장님 말고도 또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수여식에 함께 참석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. 문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기도 했습니다. 예,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. 우리 사모님께도 축하 말씀 드립니다. 윤 총장 52살에 들었던 12살 연하와의 늦장가, 게다가 50억 원의 자산가로도 주목을 받아왔는데 취임식 등장과 함께 실검 1위에 오르며 또 한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. 특히 남편 윤 총장의 양복 매무새를 고쳐주며 다정한 남편을 챙기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사실은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임명식에서 김용주 의원님, 네. 사실은 저희 같은 아저씨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부인이 참 이 남편의 옷 매무새를 이렇게 매만져주는 부인이 아직도 생존한다. 라는 사실에 많은 남편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. 어떠십니까? 윤석열 총장 스타일은 보통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. 예. 뭐 입가에 밥을 묻히고 다니고. 그러니까. 또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. 그리고 코디가 전혀 안 맞고. 예. 예. 그런 것들이 이제 여자 눈에 딱 보이는 거거든요. 예. 그런 부분이 아마 항상 그 내조의 기쁨이고 또 윤 총장 그런 생각할 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또 부인이 할 역할이 있지. 남편들은 또 그 평균이 예,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. 또 많은 다른 분들이 이제 좀 질투스러운 것이 또 돈도 많고 또 예쁘세요. 예. 또 내조도 잘하고. 내조도 잘하시고. 뭘 더 바랍니까? 예. 나이 차이도 12살이면. 예. 이 말을 했다가 또 혼나는 거 아니에요? 조심스러운 말을 지금 말하고 오가고 계십니다. 어쨌든 축하드립니다. 예. 대통령이 어제 김 장관님 그 네. 윤 신임 총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특히 호칭에서도 네. 이게 사실은 문 대통령의 어떤 말버릇이기도 해요. 일반적인 말버릇. 우리 조국 수석, 네. 우리 뭐 네. 우리 윤 총장이라는 발언도 나왔어요. 네. 뭐 우리 한국당 이러진 않잖아요. 우리 국회 이러진 않잖아요. 예. 네,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감정은 이제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그 신임 검찰총장께서 새겨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해달라라는 말을 그냥 대통령의 지나가는 인사말로 듣지 않고 정말로 새겨들었으면 하고 그 말씀을 새길 때 검찰총장이 오늘 이상으로 박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에는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라는 말씀을 쓰시는 버릇도 있지만 예. 인사청문회 때 거의 낙마 위기까지 갔던 사람에게 더 임명식을 좀 신경 쓰는 조금 그런 게 있으세요 보면 거의 낙마가 될 뻔한 장관들한테 임명장 주면서 뭐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일 잘한다더라라고 해서 뭐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냐라는 구설에 올랐거든요. 그런데 어제 이제 검찰총장의 부인에게까지 저렇게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인사청문회 때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바로 저 부자로 알려진 부인이 세 차례나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지 않아서 집이 이제 압류됐던 게 있다 보니 그래서 같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 역시 예의 과거에 문제가 됐던 장관들에게 임명장 수여하실 때 힘을 실어주었듯이 부인에게도 거꾸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됩니다. 예.